이걸 잘 키워야지. 엄청 커졌다. 이걸 잘 키워야지. 엄청 커졌다.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야 해요. 아멘.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일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목사를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복음 전도자는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은 당시에 너무나 좋은 교회 식구들과 안정된 생활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크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학교를 시작해라. 그 목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점차 발전해서 최고의 부르심까지 나아가야 해요. 이 목사님이 최고의 부르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먼저, 목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음성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겠지요. 두 번째로 현재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가 최고의 부르심까지 전진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이 계단을 통해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한 발자국 이렇게 올라가야 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친구는 조금 �욕심이 있어서 나는 한 번에 세 발자국씩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금방 지쳐버리고 힘들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씩 차근차근 올라가면 금방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주 위대하고 독특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한 발자국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발자국을 최선을 다해 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믿음의 길잡이를 자세히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아주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오늘 너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눈사람을 만드는 거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곳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들을 수 있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최고의 부르심까지 나갈 거예요.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고백했어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최고의 부르심까지 나갈 거예요.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예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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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멋진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